재단은 사회투자지원재단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 자활사업,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 새로운 경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아마도 저희가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오늘 패널로 발표를 참가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모델로 교육을 실험 정신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도해봤던 세 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 그 속에서 저희가 배웠던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언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가 교육을 하기 전에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가 무엇일까? 일반 기업가가 와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라는 걸 고민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가 일반 기업가가 다르게 되는 어떤 주요한 원인이 한네 가지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가 작년에 국제대회 때 갔을 때 사회적 기업가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가다라는 그빌 드레이튼 선생님의 그 동영상 강의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미션 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인지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 그다음에 학습의 과정에 몰두한다. 끊임없이 학습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 대담하게 자원이 없더라도 뛰어든다. 사실은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환경 속에서 어떤 형식의 교육 지원 방식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교육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방금 앞에 발표하셨던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에서 활동가와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는 데 저희가 8개월 정도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슈카 재단에서 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왔는데 소수의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짧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빠져있는 게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속해 있는 현장과 지역이 빠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이 사회적 기업가가 속해 있는 지역과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 방식의 액션 러닝 방식의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텍스트 교재에 보시면 저희는 전국 단위의 교육을 했었고요. 4개 기관,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을 하고 있는 4개 기관이 중심이 돼서 전국에 2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교육생들 중에는 앞에 그 SK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계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활 혹은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 크레딧, 재단 이런 식으로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이나 기업 쪽에서 이쪽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CEO 과정을 BRM 과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자.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지역 자활센터나 지역 비영리단체에서 이 저소득층들을 지원하는 실무자. 그리고 MRM이라고 해서 전문 영역. 그러니까 컨설턴트 혹은 금융 부분에서 전문 영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을 지원하는 곳에 사람들을 역으로 또 지원하는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전문 영역에서 직장에서 퇴사하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진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다섯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교육 과정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12시간 정도, 약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달에 이분들을 다시 제가 추적 조사를 했어요. 과연 얼마큼 현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표를 보시면 53%가 직간접적으로 마이크로크래디 현장에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표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NGO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2009년도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그 사업을 주도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가 직접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직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은 실질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그런 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인 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가는 총한 4개월 정도 시간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총 3회 정도 면접을 하고 그 3회 면접한 결과 한 4분 정도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4분 중에 3분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두 개의 곳이 인증을 받았고 한 곳은 지금 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가 인큐베이팅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쇼카재단에서 진행했었던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컨텐츠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사고를 어떻게 이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그걸 이제 아쇼카재단 펠로우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끌어가셨는데 저희는 그 수행을 할수 있는 멘토 그룹들의 우리 한국사의 경험이 잦다 보니까 많은 멘토 그룹들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인큐베이팅 과정에 들어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현장에 나가실 때는 다시 또 현장에 맞게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게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라는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그다음에 지역에서 소셜 액티브, 그러니까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 사회를 다르게 바꿔보겠자, 새로운 경제의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같이 모이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안에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진입하고자 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인들, 혹은 비영리 단체에 있는 민간 단체에 있는 실무자, 관리자 이런 분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에 결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액션 러닝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들었고요.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 현장에 계신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별도의 그 현장에 맞게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2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교육 과정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 분들이 현장에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사회적 기업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 교육 방식을 도입한 지 1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는 이 액션러닝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고 창의력과 토론 문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 안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할때 가장 저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소하는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이 필요로 하면 그 사회적 기업은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컨셉에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를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교육 과정의 약간의 차이성들을 저희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차이성마다 뭐 갖게 되는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적으니 설명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 규제의 세 가지 부분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쇼카 재단 방식의 사회적 기업과 발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일단 과도기적으로 저희는 우리의 교육이 가능하면 한 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협조자들, 협력자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이한 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원조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큰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가능하면 조직 자체에 관한 지역 자체에 관한 시스템 자체에 관한 교육 과정들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이 한 3년 정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지만 이게 현장을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교육생들을 어떤 커리큘럼 안에 모아들었을 때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 자체가 필요로 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영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갈증이 아마 비즈니스 영역, 시장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사회적 기업가 교육을 분석했을 때 주로 마케팅이나 재무적인 영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속에 우리의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신념과 철학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에 관한 반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단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과정에 이런 혁신과 사회 변화에 관한 욕구를 담아내는 철학을 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케팅과 비즈니스 영역을 줄이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것과 적합한 철학에 맞는 재무, 철학에 맞는 마케팅, 철학에 맞는 생존 방식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좀더 그런 거에 관한 연구들이 우리 사회적 기업과 교육 과정에 앞으로 폭넓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